뭔가 이건? 마지막 성의 표시? 에이, 간들 사람처럼 왜 이래? 맞소. 우리 아버지 악갑을 다 모았소. 고로? 이것이 나의 마지막 모작이란 말씀이지요. 죄송합니다. 다시 할게요. 마지막 모작이란 말씀. 왜 이래? 말씀이지요도 되고 마지막 모작이란 말이요. 이래도 되고. 그러니까 원래가 뭐예요? 말씀이지요. 말씀이지요예요? 아, 네. 이제 어딜 가도 웬만한 파라코들은 상대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방에서 일은 알아보았냐? 월성당의 문을 닫고 그 모작 화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거라. 알겠습니다. 내 말 안 끝났다. 충분히 좋아. 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아쉬워서. 눈이 진짜 예쁩니다. 불티불간 환상같이. 처음 들어보네요, 그런 말. 사람들은 내 눈을 보고 나를 물개라 부릅니다. 예? 아니, 이렇게 예쁜 눈을요? 제가 본 중 가장 아름다운 눈입니다. 아우, 진심. 하람이가 너무 뒤로 간 것보다 조금 앞에 가야 청기가 좀 와도 가까이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. 잡을게, 잠시. 하람아, 네가 완전히 기대면 너의 등의 위치는 어떻게 돼? 이제 밖으로 나가죠. 네. 아, 버티는 게 되는구나. 아니 근데 저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혹시 뒤로 자빠지면 안 되니까. 아, 다시 올라오면 되죠. 아 뭐예요? 저 혼자는 괜찮다는 거예요? 액션! 불티불근 환상까지. 그 여인에게서 복사꽃과 소녀의 기억이 자꾸만 겹쳐진다. 내 너를 목숨처럼 중히 아끼고 지킬 것이다. 송구합니다, 세븐나. 저와의 약주가 먼저였습니다. 번청기